보시는 척이라도 하셔야죠. 그 반지가 맞을 거야. 은반지를 찾아서 주인한테 돌려주고 전북인 문서를 찾으면 뭔가 풀려가겠지. 안녕하세요 문수호 씨. 아니, 안녕하세요 문수호님. 나는 당신을 이번 생에도 뺏길 수 없어요. 흙탕물이라도 뒤집어 쓰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선물은 못 사왔습니다.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냐, 남의 집에.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잡았습니다. CCTV를 보여주면서 추궁했더니 박 회장님이 시켜서 그랬다고. 안 다쳤으니 됐잖아. 어? 나도 겁만 좀 줄 생각이었다.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전데 그 정도로 겁을 먹겠습니까? 가슴이 아프구나, 수호야. 가진 것 없이 자라서 그저 오기로 가득해. 회장님 젊었을 때 보시는 것 같죠? 수호야, 다른 데 가서 놀아. 여긴 새 건물 지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. 앞으로 그 원성과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? 감나무 동네 그냥 두세요. 목욕탕 서점도 괴롭히지 마시고요.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. 나한테 한 번만 더 해코지하면 회장님이 다치세요. 조심하십시오. 할아버지가 널 거둘 때 뭐라고 했는지 아니? 난 그 녀석 눈빛이 기분 나빠. 우리 혜라가 공부를 안 하고 어리광만 부리니 그 애라도 데려다 놓으면 자극을 받겠지.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요. 남들 보는 눈 때문에 친구 아들 거두긴 했지만 늘 마음에 안 들어했다.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.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신다고.